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야간반이 많으시더라고요. 야간에 많이 오시고 바쁘신지. 자, 오늘은 이제 188페이지죠. 공지사항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도라니 일요일 날 우리 뭐죠? 보강 있는 거 아시죠? 도라니 일요일 날 10시부터 합니다. 그죠? 자, 188페이지 챕터 7에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의의 뭐다 아실 거예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다음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의사를 좀 정확히 말하면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요 표시를 표시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에서 1. 의사적 요소에서 효과 의사가 나오고 우측에 맨 위에 2. 행위적 요소에서 표시 행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표시 행위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번,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의사표시가 결국은 둘로 나뉘는 거죠.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고요. 요거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우리 집 살래?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라고 얘기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고 사겠다는 말은 안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결국 뭐 하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럼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의사표시를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만약에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다면 침묵은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뭐가 아닌 거죠?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다. 뭐 많습니다. 그죠? 우리 집 살래? 이렇게 물어봤던 이놈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는 제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오는 그 행위는 뭐 하겠다는 뜻이죠? 사겠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들 이렇게 대충 정리된 이유는 뭐예요?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를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더 확실한 의사표시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질문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표시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것이 불일치 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속으로는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이 사람이 무엇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냐? 표시주의는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보는 거고요. 의사주의는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뭐가 원칙이냐면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예외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민법은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뭐죠? 의사주의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191페이지 제2절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해요. 자,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가 효과가 생기느냐? 의사표시가 표의자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요. 완성된 의사를 을에게 보냈다, 발송하는 단계가 있고요. 보낸 편지가 을에게 도착했다, 도착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내용을 을이 알게 됐다,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달하기만 하면,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발신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뭐죠? 표백주의라고 해요. 자, 우리 민법은 여기에 관한 입법주의가 총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민법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 뭐가 없죠? 우리 민법은 세 가지만 있고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예, 요지주의가 없다.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합니다. 요지주의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만 있냐면 표백주의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요세 가지가 있고요. 첫째,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규제 나와 있죠? 1.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뭐할수 없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죠? 표백주의를 취함으로써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2번,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이제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넘겨보시면 1번 원칙 도달주의를 취한다.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양가를 1번에서 도달에 뭐가 나오죠? 의의가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네, 수리판례는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으로 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지 요지주의가 아니니까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할 필요는 없죠? 요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알 수 있기만 하면 뭐죠? 도달이 되는 거고요.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여기도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도달된 거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거 물론 뭐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나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또 하나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받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요지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뭐죠? 같은 주의점.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우리 판례는 도달된 것으로 뭐하죠? 간주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우측에 맨 위에 격지자와 대화자가 나오는데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리 문제가 아니라 뭐죠? 시간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가 발송이 되기 위해서 발송되고 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경우는 뭐죠? 대화자. 미국에 있는 저희 형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제가 말하자마자 제 형이 들을 테니까 뭐가 되죠? 대화자가 되고요.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처에게 제가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옆에 누워있지만 그 편지가 제 처에게 배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핵심 판례 나와 있는데 좀 이따 좀 보기라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자, 도달주의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죠? 효과가 없으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지만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다. 2번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불착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표호자가 책임, 불이익을 입어야 되고요. 3번 발신 후의 사정병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일단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나 촉구에 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을이 갑에게 먼저 최고를 냈어요. 그 을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냐면 발신주의고, 을이 갑에게 먼저 청약을 했어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갑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왜요? 답장이니까요. 2번, 무권대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4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 승낙 결국 뭐에 대한 답장이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 5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2번, 사원총의 소집 통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뭐죠? 답장이니까 크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오죠? 113조를 보시면 표호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언제 하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뭐랍니까?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그것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죠? 수용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생기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요지 능력이 필요한데 요지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 능력은 그냥 단순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뭐로 이해합니까? 요지 능력으로 이해하고요. 이러한 요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령 무능력자는 누가 수령 무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이제 196페이지 주시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예외. 다만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죠? 도달이 되고요. 또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도 인정해 줍니까? 수령 능력도 인정을 해 줍니다. 끝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므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뭐하지 않죠?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죠? 도달이 되고요. 또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령 능력도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의미고요.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법률행위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생각해보죠. 자, 의사표시가 있었는데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갑이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요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계집 팔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결국은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말이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자 입장이라는 말은 결국은 요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착안할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 결국은 뭐로 통하냐면 표시주의로 통하고요. 자연적 해석은 무엇과 연결돼요? 의사주의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결국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임을 알 수 있냐면 예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요.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 팔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얘기한 경우에는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어떻게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이니까 속마음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다.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보시면 1. 우측에 해석방법에서 규범적 해석 의의가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는 뭐가 되는 거죠? 원칙. 원칙이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이죠. 판례가 아주 첫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표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판례가 볼게요.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이 무슨 해석이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라는 거죠.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의 뭐죠? 원칙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갑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을이 갑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느냐 하면 내가 사업해서 망했다. 내가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돈이라도 받으면 주지만 네가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아야 되겠다고 우긴다면 나는 너한테 돈을 못 갚겠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은 어떤 마음이냐면 속으로는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냐면 면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 3천만 원만 받아뒀다가 나중에 뭐죠? 2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로는 알았다 내가 2천만 원 포기하겠다 면제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돈을 다 받았다는 의미에서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작성해 줬어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습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2천만 원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다. 따라서 나중에 을이 떼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갑은 추가로 을에게 2천만 원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총 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통 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먼저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자연적 해석이 나옵니다. 의는 표의자 입장에 해석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 적용 범위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요?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갑을 보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지금 자기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뭐 이게 어떤 과정인지 나는 도대체 뭔 소리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뭐라고요? 외우기라도 하자고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률의 해석 안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다. 다시 한번요. 착오는 무슨 해석만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계집 팔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요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하게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표시 무해 원칙이란 무슨 해석 결과입니까? 자연적 해석 결과고요. 자연적 해석 결과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인 거예요. 이거는요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염색장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딱 캐치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고 한 문제를 맞추는 거고요. 그냥 무작정 뭐 외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제발 좀 염색장 펴놓으시고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나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시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겁니다.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나오고 밑에 핵심 판례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래하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핵심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럼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죠.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요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사례예요.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사례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서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충적 해석에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충적 해석은 말 그대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뭘 할 수는 없습니까? 보충적 해석을 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에 뭐가 나오냐면 기준이 나와요. 일단 해석의 기준으로서요. 첫 번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세 번째,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거를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요것과 이 해석 기준과 법률의 해석 방법이 뭐가 돼요?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법률의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법률 수용이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 속에서 결국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사실인 관습의 개념은 이미 아시죠? 오랜 관행입니다. 그죠? 그러면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뭐 사투리, 뭐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임의법규, 그래도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 조리가 뭐였죠? 사문의 기본법칙 상식이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상식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의미하고요. 요거 가지고 안 되게 되면 그대는 사실인 관습, 임의법기, 조리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이번 중요한 거 아니까 쭉 읽어보시고 좀 쉬었다가요. 202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